잊을 수 없는 한국 근본 수비수 김태환 충격적인 사실 세 가지. 첫 번째, 역대급 스피드. 김태환은 별명부터가 스피드로 수비수임에도 스피드가 매우 빠른 선수인데 그 스피드가 무려 손흥민에 비교되는 선수이다. 그만큼 체력도 좋은데 입단 테스트만 보면 항상 김태환이 1등을 했다고 한다. 두 번째, 인성. 김태환은 팀 동료들과 매우 친하게 지낼 만큼 친화력과 성격이 좋은데 상대팀으로 만날 경우 긴장해야 한다. 승부욕이 매우 강해서 거친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며 상대방이 파울을 하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선수가 김태환이다. 하지만 한일전에서 화를 못 참고 일본 선수들에게 화풀이를 했다가 논란이 되고 지금은 화를 많이 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. 대표팀에선 특히 이강인과 같이 다니는 모습이 자주 찍힌다. 세 번째, 외국인 담당. 김태환은 팀 내에서 별명이 외국인 담당일 정도로 외국인 선수들을 잘 챙겨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대화는 잘 되냐는 질문에 김태환은 답했다. 대화는 마음으로 합니다만.